저기 최만 선배 나오십니다. 또 우리 김나청 지휘 아티지의 정선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오늘 아주 저기 모범 표창상 받으신 거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이기호 청소년 연합회 청소년 부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주민어 아티지의 또 오늘 지회장님 보좌관으로 오셨습니다. 지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 저기 곽재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여기 수료생이시면서 아주 이 운동에 앞장서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저 밑에 아주 막내 여기신 그로 오셨는데 우리 이명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꿈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꿈의 교회. 네, 이번에 꿈의 교회에서 전도회 하시는데 좀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르시면 간첩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사역을 돕고 계시는 본부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저기 이번에 특별히 이봉주 장로님 저기 한국 그 나성 삼육 그 저기 선교단 이끌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사역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예. 우리 저기 까만 친구는 핸들 친구인데 아주 멋쟁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사역에 모든 생명을 따라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다음 시간은 엔드류스에서 음악학을 공부하신 우리 2회 졸업생이신 김정민 우리 선교단 단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저기 뭐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충렬 목사님 도남동교회 사모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향입니다. 지난 1회, 2회 때는 1년에 수료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남은 분들도 그냥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공부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다 마쳤든지 정말 다 마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추렸는데 6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미 우리 선교단의 단장이 되시고, 특별히 이분은 단장일 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셔서 벌써 친예자를 2명 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이셔요. 제가 그 이따가 이제 그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봐도 끔찍한데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자 하니까. 그래서 도와줬는데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막 기뻐가지고 이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 받은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저기 우리 수료생 수료증 수여가 있겠고요. 이번에 모든 수료증에는 수료생들에게는 1회 때는 왈두대에서 마크가 달린 물병을 드렸습니다. 2회 때는 뭐 드렸죠? 키트 드렸죠. 우리 3회 때는 의사도 약도 없는 오지의 선교사들에게 주는 이 교과서인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료생분들 기쁘십니까? 네. 이 책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료생 대표 김형규 단장님 나오십시오. 이 수료증은 미국 와일드우드 라이트에서 주는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를 보내고 또 이 수료증을 이렇게 보내와서 이름을 전부 영문으로 써 있습니다. 아직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런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 김형규 장로님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축하합니다. 또 이 선물을 한 번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범생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데 얼마나 꼼꼼히 하셨는지요. 꼼꼼히 할 뿐더러 너무 아주 좋아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그 에세이를 쓰지 않습니까? 결심, 아주 대단한 결심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신데 거기 책 좀 두 권만 갖다 주세요. 우리 박나리 사모님 나와주십시오. 학생 수료생 그리고 최준환 수료생 나와주십시오. 우리 박나리 수료생은 아태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최 김낙형 청소년 부장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또 최준환 선생님은 삼육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이번에 은퇴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사모님이 공부하시는 걸 옆에서 슬쩍슬쩍 보시다가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최준환 우리 교수님께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너무 좋은 성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분에게는 표창장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읽을까요? 이거 최준환. 네. 최준환. 레이디 코스텐데. 표창장 생명 박난희 제3회 와일드우드 라이트 온라인 선교사 과정 수료생 박난희. 위의 사람은 온라인 코스 과정을 모든 과정을 좋은 성적과 학습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7일 어이구야. 부가태지회 지회장 김시영, 36의료원, 36서울병원장 최명석, 부가태지회
스트라테지의 히젠스 부장 한석희, 한국연합회 히젠스 부장 이기호, 히젠스 헬스 트레이너 조애나 팀. 네, 이번부터는 다섯 명의 사인이 있어야 수료증이 나갑니다. 네, 저희가 모두 다 사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박나리, 우리 보범생님, 예, 보범생님, 자, 축하합니다. 자, 우리 최준환, 우리 보범, 우리 성교사님 이쪽으로 하시고, 내용은 같습니다. 예. 참,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학생으로서 제가 배웠었는데, 교수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히젠스 모든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 마음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히젠스 온라인 수요식 그리고 뉴 힐링 존. 예, 뉴 힐링 존은 전에는 없었는데 또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하여튼 좋은 용어는 다 갖다 붙입니다. 우리 중에 선교사님이 지금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 이건 좀 나중에 하시고 우리 히젠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손,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뉴 힐링 존, 뭐 새로운 치유. 여러분 새로운 치유 곧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이 우리 치유의 근본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히젠스, 뭐 그 다음에 뉴 힐링 존, 그리고 지금 수요한 와일드 우드 이 온라인 코스, 와일드 우드는 또 결국은 광야 학교 아니겠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와일드 우드는요,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 기관 업체로는 모체예요. 위만 유치파인이 다 와일드 우드 출신들이 세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히젠스 예수님의 손, 뉴 힐링 존 새로운 치유 예수님, 와일드 우드 예수님. 결국은 포인트는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사입니다. 예.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정말 아까 우리 조인나 김성교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만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몇 개의 선교단? 우리 선교사님? 37개의 선교단인데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대만에서 우리 조인나 김성교사 우리 선교사님께서 대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는 한 개의 선교단이 있습니다. 아비가일 선교단이라고. 그런데 그 선교단원들이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강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들을 그 집회 장소에 데리고 왔어요. 거의 70명 가까운 구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집회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 강습도 예수님, 강의도 예수님, 설교도 예수님, 히젠스 예수님, 활동도 예수님.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곳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놀라운 강사가 있었습니다.
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이분들도 다시 한번 재현신의 의미에서 우리 그 발 마사지 우리 디센스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거 지금 대만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어디 가서 온 천하에 누구에게 만민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을 복음을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always 항상 누가 전합니까? 무엇을? 말씀을. 어디 가서? 만민에게. 누구에게?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대만도 포함되고요. 몽고도 포함되고요. 중국도 포함되고요. 일본도 포함되고요. 물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대만은 한 곳에 한 개의 선교단밖에 없습니다. 아비가의 선교단. 그들이 강습으로 강습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고고로 끝나잖아요. 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 37개의 선교단, 정말 여러분들 귀한 우리 선교단인데 우리가 여기서 집회하고 대한 집회 아 좋다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집회는 희생생의 모든 집회는 우리 조인학인과 함께하는 모든 집회는 집회 플러스 전도회.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러한 전도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손, His hands. 그리고 New Healing.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8월 8일 우리 부가티지의 국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 대회에 여러분들 여기 다 여기 모이신 분들 물론 다 오셔야 되는 것은 물론 이련이와 그냥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37개의 선교단 우리는 지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실제 행동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고 활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는 저 일산 키텍스에서 국제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히센스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행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선교단원들 선교단 임명식이 있습니다. 선교단 임명식을 할 것이고 우리 선교단원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그 활동 보고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만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끝나고 이제 기재에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8월 8일 일산 킨텍스 선교대회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반드시 침례받을 구도자 한 분을 적어도 한 분을 여러분들 손잡고 거기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날 매스 베티즘이라고 대형 침례식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명을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센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고고고 네. 말로만 노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영혼 구원의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영사를 마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애칭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자 국제 선교 대회 때에 그 뜨거웠던 선교 간증과 기대, 그 아름다웠던 찬송 분위기, 그 사랑 넘쳐오르던 신교, 특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인재와 강화를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영적 특성을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특성과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지닌 남은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라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제2차 선교대회는 제1차 때보다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가슴 설레고 손가락 기다려집니다.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일정을 미리 잡아놓고 잘 준비해서 오라 함께 오라 다 같이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또 한 번 선교 열정을 뜨겁게 달궈서 우리의 선교 사명을 힘차게 수행하여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2018년 8월 8일부터 11일 선교축제의 길, 선교재헌신의 길 와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복음 사명을 통한 삶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분과 함께 전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교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호가테 집회 국제선교대회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선교의 축제를 열고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인 테드 윌슨 대총회장, 마크 핀리 목사, 지티움 대총회 총무, 드웨인 맥키 대총회 보좌관,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자, 각 연합회장 및 재림교회 내에 여러 저명한 지도자들이 자리하여 선교대회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4천여 명의 선교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이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몽골,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 참석할 것이며 그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예상 참석자들은 대총회, 13개 집회, 연합회, 합회, 선교지역 교회의 지도자들, 삼육학교 교육자, 기관행정자, 대총회 선교사, AVS 선교사, 각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 천명 선교사, PNN 선교사, 키스핸즈 선교사, 의료 선교사, 자급 선교사, 신학생, 지역교회 목회자, 그리고 재림 성도들입니다. 국제선교대회 장소는 고양시 킨텍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킨텍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제조직 및 컨벤션 센터로서 로타리 국제 컨벤션, 가스텍 국제 회의 및 전시 등과 같은 국제 규모의 회의와 전시회들이 수차례 개최되었던 장소입니다. 킨텍스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서울시청으로부터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킨텍스 외에도 고양시와 그 주변에는 일산보수공항, 기흥지 비무장지대, 바로 아쿠아플라넷 등과 같은 여러 관광명소들이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은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서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경관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의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킨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의 및 전시장으로서 10만 8천 제곱미터 전시 면적 안에 10곳의 대형 다용도 홀 63개의 회의실이 갖춰져 약 5만 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컨벤션 센터입니다. 참석자들은 동시 통역 시스템,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물, 내식, 상영, 지청각 기술들과 관련된 최첨단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선교대회는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매일 능력의 말씀과 다양한 세미나, 선교 보고와 간증, 어린이 프로그램과 전시 부스가 열릴 것이니 아름다운 음악 프로그램들은 to come and join this great mission event in 2018 International Mission Congress of the 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Let us come and celebrate together what our God has done in our mission field. I'm sure you will enjoy the qualified programs, powerful messages, inspiring mission testimonies and stories, beautiful music, and lovely Christian fellowship. When we meet together, we will experience the divine presence of the Lord. Then all of us will be empower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will renew our commitment to the mission God has entrusted with us because Jesus is coming soon. Please plan to come to this mission congress. I will meet you there. May God bless you. 이 중요한 역사적 대회는 부각해 지회 내에 재림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의 선교 사역들을 뒤돌아보고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대회를 통해 우리는 선교의 대사명에 대한 각자의 헌신을 새롭게 함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연합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들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대총회 처음으로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 아틀란타 대총회. 이야, 제가 처음 참석했는데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이런 맨날 그 마이너리티 컴플렉스에 젖어있던 저에게 거기 갔더니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재림 교인들 제가 그 모여서 아 제가 외로운 신앙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에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그때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테주에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몽골, 중국, 대만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두에 나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참석할 뿐만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 히젠스 선교 활동에 보고도 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나라의 히젠스 선교사들과 만나서 교류도 갖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 대형 친례식에 우리 참여하는 그런 귀한 특권 같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킨텍스에서의 모임은 바로 여러분들을 세계에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아세요? 네? 아마도 이번 이 모임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 명 침례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분당 세 명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 저기 보성에 있는 우리 안춘옥 집사님은 온 마을 사람들을 지금 다 부도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저기 하셔서 계획 세우셔서 단장님들은 이번에 특별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특별 아주 너무 멋진 아주 저기 막 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 들고 직접 나가셔서 마을마을마다 이렇게 멋진 거 준비해서 이번에 단장님들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3명 한 단원마다 3명씩 하시면은 이번에 1,000명 침례 주는 거는 무사히 통과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 우리 사명 찬송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경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빨리
현실이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지휘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또 일본에 저희가 대도시 전도회가 있어서 그곳에 시차를 가졌습니다. 방문도 하셨고, 오늘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제 지휘장 행정보좌 이렇게 되는데, 행정보좌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지휘대에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 또 PM에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임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또 북한 선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책임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제목이 수료식 및 뉴힐링전 선교단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선교의 정열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짧게 남은 교회 사명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약교회 핀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의 시내산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어요. 너희가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두시냐면 세계의 중심 지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계의 중심이에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그 지역에 두신 것은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섭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속화되면서 그들에게 맡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냐면 신약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 같은 사명을 반복해서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도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남은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남은 교회로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비.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뭘 맡겼습니까? 영원한 복을 맡겼어요.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오른팔로 우리에게 우리의 선교의 사업도 맡기신 겁니다. 다른 교회도 못해요. 다른 교회가 못해요. 예? 저는 다른 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영원한 복음의 오른팔 역할을 할 것으로서 우리의 선교 사업을 맡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디 가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입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는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끝낼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신이지라 증거함으로 이 세상 역사를 끝낼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마지막 사업은 평신도와 뜻있는 목회자들의 예람을 통해서 마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배우신 이 놀라운 기별들을 여러분께서 깊이 숙지하시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주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지막 들려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 내용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대해서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잘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마지막에 임박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 세 가지 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열심이에요. 두 번째는 달란트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증인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는 아니라 말씀의 뭔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죠? 등불뿐만 아니라 등불의 충만한 기름까지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책을 안 지킬 예수 제국에는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뭣까지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삶 속에 실천됨을 위해서 기름이 충만한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내 말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더 다른 동료에게 증거되기 위한 그런 증거의 준비 과정과 열심히 드립니다. 똑같이 열심히 다 말씀 등불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뭐였습니까? 기름이었어요. 기름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까?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인데 증인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하신 말씀이 여전히 여전히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의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 이웃사회에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것인데 어떻게 뭘 가지고 증거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해요. 물론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달란트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그 영혼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둘다 똑같이 봉사해주면 그러나 이 양과 염소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냈던 그런 봉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장면을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영감의 증언을 보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더 잘 살고 우리끼리 더 많이 말씀 전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봉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필요한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를 하셨습니다. 예수의 봉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게 뭐예요? 물론 세 가지 다 하셨지만 가장 많이 하신 일은 가르치셨습니까? 설교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치시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바로 치료 봉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속에 필요가 채워질 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감 증언에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 예수님 방법을 여러분 들으셨지만 좀 더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위기를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말씀만 증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먼저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예수님이 먼저 섞이셨고 섞여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섞이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른 봉사를 제공하셨고 그리고서는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이제도 되면 어떤 얘기라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관계인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에 따른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필요를 채운 일이 명수였어요. 그래서 3년 받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결국 열매가 언제 맺혀집니까? 오순절에 맺혀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물론 아주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란 것이었지만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기까지 누가 뿌릴 씨를 뿌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다만 수확하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밖에. 베드로는 3분 설교였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을 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들의 당면한 필요인 생리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확장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 교훈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최근 제가 반영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면 처치인드베아리. 어디냐면 밴쿠버에 있는 바로 그 시애틀 바로 위에 있는 밴쿠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였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조금 희들어졌지 않습니까? 성경 열정이 식어버리고 성령 능력은 사라지고 말씀은 그 전처럼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이게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 어느 날 마음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이 교회가 뭔가를 좀 희들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설립해서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열악한 교회였어요. 교회들 불러 모아지고 이 직원회에서 목사님이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달라지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저에게 3,000불만 주십시오. 얼마요? 3,000불만 주십시오. 3,000불만 주십시오. 3,000불.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 300불, 300만원 조금 넘는 돈이죠. 교회는 전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에 주시려고요? 묻지 마시고 제게 3,000불만 주시면 제가 뭔가 여러분이 몰라들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들이 직원회에서 목사님이 또 확신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3,000불을 줬습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그 가운데 교인 가운데 30명을 뽑았습니다. 30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30명에게 각자 100불씩 그 3,000불이 되죠? 각자 100불씩 다 준 거예요. 100불씩. 30명 뽑아가지고 100불씩 다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보고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100불을 드렸는데 이 100불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역사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3개월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 돈을 100불이가 되겠습니까? 이 100불을 불려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100불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되 이 100불을 불려서 오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100불, 우리나라도 10만원 조금 넘는 돈이죠? 이래가지고 어디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불려서 다시 목사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가?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 돈을 활용하되 남겨와야 돼요. 불려와야 돼요. 3개월 단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후에 3,000불이 12,000불이네, 12,000불. 아멘. 12,000불이네. 엄청나게 부르거든요. 교회 듣는 걸 아주 지역 사이에 사랑의 봉사를 하죠. 사람들이 사랑의 봉사를 받고서, 아, 이곳에 죄책을 안 지킬 예수 제국교가 있었구나.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지역 사회 봉사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우리 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방문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좀 방문을 남겨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목사님 주신 질문에 다 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할 때 목사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어제는 바로 그 싱글맘, 그 독신라는 그렇죠. 혼자 사는 그 애기 엄마들의 차에, 자동차에 오일 갈아준 일을 무료로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지역사회 사랑의 봉사하는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 밴쿠버 지역에 우리 제일교회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자 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자기가 여러 번 들었고 자기가 사랑을 받았던 그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아멘. 교회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지, 교회는 완전히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호소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별을 주셨고, 아멘. 또 특별하게 우리를 유리 선교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뭐하도록 가져간 것입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사랑의 봉사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 혼자만을 갖고 묵혀두지 마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웃사회에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명 데려가죠? 목사 한 명씩. 아, 우리 조합나 우리 김성교사님 한 분이 세 분씩. 네, 세 분씩 모셔도. 그러면 천 명을 아예 다스마자.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연합회 우리 성교사님하고 통화했더니 300명 얘기하더라고요. 그들 조합나 김성교사님은 천 명. 아, 예. 아, 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남았으니까 8월까지 한 5개월 좀 더 남았어요. 그죠? 네. 3개월. 여러분, 3개월 동안 열받은 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불리고 불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이웃사회의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조한아 김성교사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세 분씩을 이 성교 모임에 모시고 오셔서 함께 대축제를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놀라운 성령에 쏟아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봉사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목사님 잠깐만요. 예. 우리 1,000명 목표로 하는데요. 한 명씩 데리고 오면 100%씩 주시고요. 한 명씩 데리고 오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등록비 반. 등록비 반. 자 그러면 지금 3,000불 얘기하시면서 한 분당 100불씩.